지금의 이제 배치를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이 배치 칠 때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 될 거라고 봐요. 잘 치는 분은 네, 어떻게 치겠지요. 저는 100점에서 300점까지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이해 좀 하시면서 보세요. 자, 수구 1족구 2족구인데요. 지금 대략 어떻게 공을 세워놨냐면 여기 30포인트라고 하죠. 여기 0, 10, 20, 30이라면 이렇게 서 있고요. 이 공이 1족구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오늘 게임 치신 분도 그렇고 다른 데서 게임 치는 거 본 것도 그렇고 아, 이 설명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공 배치 예, 잘 들어보세요. 얘를 자 이렇게 치면서요 여기 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얇은 두께에 하단 주고 치셔야 돼. 근데 고수들은 그게 귀찮으니까 더 편하게 마세로 이렇게 딱 치시면 들어가는데 이 초코칠 안 했냐 이거 왜 이러냐 아유 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마세로 그냥 큐를 이렇게 회전만 주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가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편하게 맞는 공을 고수들은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점수 약하신 분들이 이런 공을 그렇게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을 칠 때 꼭 여기를 치셔. 잘 보세요. 이건 덤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덤. 원쿠션 칠 때 실수하는 분들 좀 편하게 치시라고 평균이 내가 공을 치면은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 그럴 땐 무조건 여기를 하단을 주고 치세요. 우측. 플러스 하단. 근데 여기나 여기나 치세요. 절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공을 치는데 꼭 이렇게 앞으로 빠졌다. 제가 이제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은 두께는 얇은 두께인데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단 주는 거구나. 예? 비껴치기 원쿠션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항상 이렇게 치면 앞으로 빠졌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외우셔요. 암기하세요. 우측을 주면은 5시 이렇게 반대로 있다 그러면 7시를 주면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손쉽게 자 혹시라도 이렇게 비껴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두께도 못 맞추고 회전도 없어서 치면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하단으로 껍데기를 비키세요. 껍데기를 그러면 이렇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설명 이해하신 분 숫자 7번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왜 칠 때마다 이런 공이 왜 앞으로 빠지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은 숫자 7번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숫자를 왜 눌러주세요? 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소통하는 유튜브입니다. 누가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것만 뺏어 가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 분명히 이렇게 딱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왜 치기만 하냐,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잽싸게 5번. 5번이 아니라 5시래요, 5시. 아, 어제 무리했더니, 말이 막 혼나오네요. 무조건 하단 주고 치세요, 라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냥 이런 공은요, 살짝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대각선으로 중심을 때린다 생각하고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하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면요, 브릿지 연습 이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연습만 몇 번 하시면 그냥 맞는 공이에요. 일단 맞으면 좋죠. 얘 쳐서 빗개치기 또 치면 되잖아요, 빗개치기. 그래서 빗겨치기는 일반 원쿠션 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어렵다. 그렇게 꼭 암기하십시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 빗겨치기 방법이.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 못난 놈을 좀 보시러 오신 분이 실수를 하시길래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시급하구나. 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빗겨치기를 쳤는데 내 생각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맞으고 빠졌다. 그거 어떻게 빠졌는지 확인해 보셔봐. 요렇게. 그러면 무조건 하단. 5시 반대로 친다. 7시. 이 설명 덤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암기하시고. 또 점수가 30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수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라보면서 중심 정도를 그냥 밀어버리세요. 그냥 가서 맞아요, 이 공. 그 실수하는 것보단 100번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숫자 8번 눌러주세요. 일단은 공을 맞추고 봐야 될 겁니까? 내가 이런 배치가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맞추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치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예. 네. 편하게 치는 방법. 마세가 그래서 장착이 안 돼 있으면, 네, 조금 불편하겠죠. 아, 나도 마세 잘 치고 싶은데, 에? 나는 왜 못 칠까? 제가 700점 칠 때까지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예, 남들만큼 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억강마세 물어보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이 억강마세는 예술구마세를 칠 수 없는 사람이면 절대 못합니다. X. 꼭 참고하세요. 꼭 참고. 그러면 300점, 400점, 500점, 700점, 1000점까지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